안녕하세요. 강아지 생식 공부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보통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강아지 생식에 대한 정보는 주로 대형견에 집중되어서 연구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강아지 생식에 대해 공부를 하신다면 그 정보들은 대부분 중형견이나 대형견을 보고 연구된 결과다 보니까 많은 서형견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이 방법이 맞는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강아지 생식을 실제로 시작하시기 전에 내 강아지가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생식량을 구하려면 기본적인 수학 계산을 할줄 아셔야 하는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고 종이랑 펜, 그리고 계산기를 꺼내놓고 연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은 새끼 강아지나 노령견, 건강 문제나 질병이 있는 강아지를 위한 영상은 아닙니다. 제 영상은 건강한 성견인 작은 강아지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일단 강아지 생식량을 계산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아지 몸무게를 비교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주로 강아지 몸무게의 2%에서 3%를 하루에 먹을 양으로 주는 게 공식적인 비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형견의 경우에는 이 공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소형견은 3%에서 4%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들을 보시면 중간에 있는 이 3.5%를 정상 체중, 적당한 운동량이라고 봤을 때, 내 강아지가 조금 더 과체중이거나 비만이고 운동량이 적다고 하면 3% 쪽으로 더 기울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내 강아지가 저체중이거나 운동량이 꽤 높다라고 하시면 4% 쪽으로 더 기울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소형견 생식은 3%에서 4%를 주는 걸로 이제 모두 알고 계시죠? 이 표를 보시면 왼쪽에는 강아지 무게를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에는 강아지 밥 양을 나타내는데요. 이 표에 대해서 설명이 들으자면, 강아지 무게가 얼만큼 나가던 4.5kg 이하의 강아지들은 하루에 최소 113g은 먹어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4.5kg 이상, 9kg 이하의 강아지들은 170g, 9kg 이상 14kg 이하의 강아지들은 283g을 하루에 꼭 먹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피피니로 예를 들어보면, 피피니는 나이가 5살이고요. 중성화는 했고, 체중도 3kg 정상입니다. 운동량은 살짝 높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이고요. 여기 체중 보시면 소형견에 속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 피피니는 3kg이죠. 그러면 이첫 번째 줄에 있는 4.5kg 이하 113g을 먹여야 한다고 나오는데요. 그럼 제가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피피니는 3kg 정도 나가고 소형견이니까 체중의 3%에서 4%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운동량은 보통에 해당되기 때문에 3%에서 4%의 중간인 3.5% 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3kg 곱하기 3.5%를 숫자로 하면 0.035가 되겠죠. 이거를 계산해 보면 3 곱하기 0.035 하면 0.105가 나와요. 이게 kg이기 때문에 그램으로 바꾸면 105g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페피니는 하루에 105g을 먹어야 한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표에 있는 숫자를 보면 계산한 값보다 더 크죠? 그러면 계산한 값은 쓰지 않고 하루에 113g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예로 예를 들어 볼게요. 3.42kg이고 운동량이 보통이라서 3.5%를 먹는다고 치면 계산이 120g이 나와요. 그럼 이때는 120g이 표보다 숫자가 더 커요. 이럴 경우에는 표를 따를 필요가 없고 계산한 값 따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전문가로부터 연구된 자료라도 한국에는 이렇게 미니 사이즈의 강아지들이 많잖아요. 이런 강아지들한테는 113g이라는 양조차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강아지의 상태나 체중 변화에 따라서 113g에서 천천히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안 먹는 아이에게 억지로 먹이실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방법은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 양을 계산하는 건데요. 하루에 먹을 칼로리를 계산하려면 뭐 나이, 운동량, 중성화 여부 등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쉴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휴식 에너지 필요약 먼저 구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페페니는 3kg이죠. 휴식 에너지량을 구하려면 이 공식을 써야 돼요. 70 곱하기 몸무게의 0.75승인데요. 이거를 계산해 보면 159.6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 유지 에너지량을 곱할 거예요. 이 표가 유지 에너지량을 나타내는데요. 피니는 중성화를 했으니까 1.6을 159.6칼로리에 곱하면 255.30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피니는 하루에 113g이랑 255칼로리를 먹어줘야 되겠죠. 근데 사실 피피니는 현재로서는 120g까지 먹고요. 칼로리도 조금 더 높게 먹는 편입니다. 이 숫자들은 생식을 시작하실 때 시작점을 알려주는 숫자들일 뿐이지 강아지의 상태나 체중 변화에 따라서 이 숫자들은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 중 한 분의 강아지 이모이라는 친구인데요. 성이시고 이름이 모이래요. 모이는 중성화도 했고 운동량은 보통인데 현재 체중이 7.5kg이래요. 이 말은 정상 체중에서 15%가 더 나간다는 건데, 사실 정상 체중에서 이 정도 많이 나가면 이때부터는 수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상태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이의 다이어트 플랜, 생식량과 칼로리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